이제 이번 질문은 신점 관련한 질문을 드릴 거예요. 나 다 신점 봤거든? 그럼요. 예, 진정하세요. 예. 진정했어. 일단 지금 선생님이 이제 신점이라는 게 선생님 점사보시는 스타일 자체가 생년월일을 별로 놓지 않고 이제 그 사람의 기운만 딱 보고 점사를 보시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생년월일을 이제 의례적으로는 봐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생년월일 없이 그냥 나오는 느낌이 있어. 선생님은 딱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약간 뭐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뭐 힘들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 딱 보이시는 거예요. 10명 오면은 그래도 7, 8명은 그런 느낌이 오지. 8명보다 거의 9명. 근데 저희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약간 점사를 보러 간다 하면은 내 생년월일 시까지 막 준비해서 가잖아요. 나는 걸... 시는 넣지 말라 그래. 아 진짜요? 아, 근데 그런 것들을 안 넣고 내 생년월일도 안 넣고 점사를 본다면 뭔가 괜히 더 부정확할 것 같고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건 아닌가요? 사주를 놓잖아. 그럼 그 기운이 있잖아. 그 사주 자체에서 기운을 느껴. 그 사람이 딱 들어오면은 그 관상 이미지에서 그 기운이 느껴져. 누가 옛날에 그러더라. 당신은 집안에 우환이 있어요. 야, 귀, 할아버지들이 다 그렇게 귀에다 대고 얘기한대. 웃기는 소리.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10년 전에 목 아팠던 걸 얘기하면 뭐 하겠어. 안 그래? 근데 이제 조상들은 그런 게 있어. 그 사람이 좀 안 좋은 기운이 운세가 있어. 그 사람이. 사람이 타고난 이렇게 그러면은 병치레를 하거나 수술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잖아. 그런 거는 이제 대충 알 수가 있지. 이 사람이 선생님 딱 봤을 때 이게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약간 말이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 말은 못하지. 이 사람이 진짜 근거가 있고 의뢰를 하신 점사를 보러 오신 분이 진짜 100% 확신을 갖고 오실 때는 우리도 얘기를 해. 그렇지만 긴가민가 할 때는 그걸 얘기를 해주나? 뭐 얘기를 하기는 좀 그래. 심증만 갖고 왔는데 왜 요즘은 그런 거 있잖아. 의심이 자꾸 의심을 낳는 거거든.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은 바람을 안 피는데 우리 신랑이 바람을 피는 것 같아요. 근데 점사에는 여자가 안 보여. 남자들 회식 자리에서 뭐 그냥 솔직히 그렇잖아. 뭐 내가 안 부르고 싶어도 상사들이나 뭐 주위에서 이렇게 해서 뭐 놀러 가면은 뭐 그런 거 있잖니. 그랬던 거를 갖다가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와이프들이.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게 점점 높아지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만약에 그런 분들이 왔는데 여자가 없어. 근데 그 사람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서 오냐. 여자가 있어. 그쵸.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와. 네. 진짜로 자기의 심증이 나한테 물증을 달라 이거지. 자기는 심증만 갖고 있으니까 나한테 물증을 주시오 이거야. 근데 그걸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사주에 봤을 때 진짜 있으면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아,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할까 아, 이렇게 말을 하지 아, 바깥으로 자꾸 맴도는 형국이네요 이렇게 아, 좀 돌려서 그거 왜냐면 남이 가정을 갖다 좌지우지하는 거기 때문에 막말로 말해서 그 사람이 아닌데 당신 내가 점을 보러 가니까 응? 바람 피고 있다는데 빨리 대라 그 나 데리고 와가지고 너 씨 어떤 년인지 대봐 그래봐 그럴 수도 있어 요즘은 세상이 하도 저기에서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좀 아프시 힘드신가 봐요 대주님이 그러면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하지.